진짜요? 네.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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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여기 완전 이거 놓치게 그랬어요. 이거 제목을. 공산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숲 관련된 활동을 계속 하다가 사람들한테 이제 자연도 가까이 할 수 있고 책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행히 또 이제 여기에 딱 공간이 저한테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나무 끝에 서서히, 서서가 그냥 서서인 것도 이중적인 의미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자로 서서가 책서와 서식지 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책과 함께하는 힐링 서식지라는 좀 약간 그런 의미죠. 청소년 친구들하고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요. 영화를 같이 보기도 하고 같이 저와 함께 이렇게 숨놀이도 해보고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그렇게. 이거는 손바닥 마음기지라고. 손바닥? 네. 아이들하고 이제 숲에서 같이 놀다가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오거든요. 자기 손바닥만한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여기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감정을. 이거 만져보세요. 다양하게 되게. 아주. 네. 나무를 만지는 느낌이 네, 네 너무 좋아요 진짜요. 기분이 너무 좋아. 진짜 진짜 나무니까. 분위기 좀 얘기 분위기 빠진 것 같은데. 가고 싶어 나도. 나이트가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아카시나 무라고? 와, 이게 저는 진짜 너무 가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나이테를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자기 나이 뭐 몇 살 때 몇 살 때 행복했던 그 행복 지수를 좀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런 거는 여기 만화경 아시죠? 오, 아시죠? 아시죠? 네.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문화수를 볼 수 있어요. 진짜요? 네. 맞아요? 진짜 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어디에? 네, 이런 거 선물하고 싶을 때 네.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책을 이제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서 여기다가 놔둬요. 그러면은 그분이 여기에 와서 그 책을 가져가실까? 그 가까운 지인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진짜. 네, 네, 아주 놀랍죠. 네. 저는 약간 커피 너무 좋아했고요. 책과 커피가 어우러지는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을 이곳에서 그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었고. 근데 커피가 제가 직접 내려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슬로우거든요. 네, 제 진짜 마음을 뿍뿍 담아서 드리는 거라서 네, 이렇게 느리게 나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이지만